남구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두달 가까이 갈등을 빚으면서 올해 마지막 정례회마저 파행을 빚었습니다.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단 구성을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남구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도 자리싸움을 하는 민망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미뤄왔던 안건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통합당 의원들이 의회에 복귀하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